자, 여러분 박수를 제대로 치시려고 화끈하게 한번 쫙 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최인남입니다. 올여름에는 무척 덥고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갖는 거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. 일찍 참석했어야 되는데 회의가 이제 끝나는 바람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. 또 이어지는 축제도 또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공릉동을 빛내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또 어쩜 이렇게 말씀을 꼭 하실까. 네. 노래? 네, 아니, 저기, 노래는 간두고, 아, 저기, 자꾸 올라오세요. 저기, 최 의원님. 잠깐만 올라오세요. 아니, 노래 안 시킬게요. 잠깐만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뭐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데도, 또 이렇게,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행사를 한다니까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근데 저는, 아까 저 우리 구의원님도 계셨고,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앞으로 이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라 했는데, 행사 지원비 좀 많이 따주세요. 그게 최고입니다. 예, 잠깐만, 많이. 행사 지원비를, 뭐, 지장 발전도 좋고 다 좋지만, 행사 지원비 많이 줘야 우리가 좀 많이 먹고 살지. 지원비 많이 따주실 거죠? 네. 아, 약속하셨습니다.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. 네. 저기, 노래하실래요? 아니면 10만원 내실래요? 아이, 추첨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. 아까 구의원님들도, 사실 구의원님이 10만원이면, 그래도 국회의원님은 한 50만원 해야 되는데, 제가 깎아서 10만원 하는 거거든요. 노래를 하실래요? 10만원 내실래요? 1번 하실래요? 2번 하실래요? 자, 고르세요. 1번, 2번. 네, 그러니까 1번, 2번. 번호를 고르세요, 번호를. 번 안 가지고 왔다요. 네. 1번도 노래, 2번도 노래. 자, 우리 최인남 의원님께서 원래 웬만한 자리에서 노래를 잘 안 하시기로 소문이 났는데 오늘 특별히 노래 한 곡 하신답니다. 박수가 약해. 다시 좀 할까요? 자. 아니, 괜찮아요. 그래도 하셔도 돼요. 노래하실 분 많으셔도 해도 돼요. 저기 변기통님 노래 공방을 좀 받아주시고 저 최 의원님 노래하신다니까 노래 제목 저쪽에 빨리 말씀해 주세요. 사실 네, 정치라는 게 참 힘듭니다. 네, 정치하기도 힘든데 이런 데 오면 꼭 사회자라는 자식들이 꼭 노래 지키지. 참 곤란해 미치겠어 정말. 네. 네, 즐거운 음악 여행하고 계셔서 남행열차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남행열차 박수로 드리겠습니다. 아, 예.